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POP 스타일 주인장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다녀왔고 확인한 저희 호스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피피섬 투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가이드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스피드보트에 탑승해서 45분 정도 오시게 되시면은 처음으로 필레 라군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필레 라군을 상상해 보실까요? 배고프긴 한데 일단 저희 마에비치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마에비치 먼저 가시죠. 예쁜 숲길을 통과하면 이제 마에비치가 보입니다. 아, 마에비치에서는 절대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발 담그는 정도만 허용이 됩니다. 혹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수영을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빠르게 움직여서 예쁜 카페도 가고 피피섬 탐방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후아의 마지막인 카이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제트스키와 패들보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섬을 둘러보실까요? 저는 투어의 마지막을 제가 사랑하는 창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케이팝 호스텔에서 휘피섬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